날씨 너무 좋지 않았는데? 아, 뭐야? 뭐야? 하늘 구름 한 적 없네요? 여자 목소리는 누구야? 구름만 나와도 공기가 뭐야? 뭐야? 어? 준수야! 어? 준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와... 와... 야, 있는다 왜 이렇게 형수 네, 그렇죠 저 이렇게 초록색 그린이 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어, 나 그린 너무 잘 받으시는데? 아예 그린 이렇게 하고 왔어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받으세요 지금 근데 준수가 요즘 누나들이랑 데이트 많이 한다 우리 차례가 올 거예요 언니 기다려봐요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근데 너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 완전 처음이죠 우리, 누나랑 단둘이 항상 누군가 관계자 아니신 항상 준우 형이 껴있었지 확실히 준우 형은 안 보면 그쵸 그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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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무슨 날인데? 네. 기대가 됩니다 뭐 또 어디 좋은 데 가시나? 오늘 또 처음이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인데? 어? 뭐야? 저기 있다 어디 저긴 거 같은데? 아닌가? 뭐야? 소개팅 누나가 소개팅 해주나 보다 소개팅 해주는구나 뭐야? 준수야! 준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소개팅이야? 웬일이야? 진짜? 어머! 진짜로? 맞다. 맞네.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안녕하세요! 언니 타! 안녕하세요! 의자를 아마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준수야 왜 이렇게 좋아해? 자만춘이 뭐니? 와 즐겨 온다 누구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잠깐만 지금 아 예예예 예, 예. 뭐야? 어우 귀가 다 빨개지네 뭐야? 갑자기 뭐야? 어머! 되게 부끄럽다. 또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또 나도 느낌이 좀 새롭다. 뭐예요, 준수 형?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대표님 앉아는. 대표?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소속 가수들? 소속사 연예인들. 아, 소속 배우들. 아, 소속 배우님들. 아. 우리 대표님의 운전하는 걸 타는 차를 탄 소감. 아, 진짜 황송합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네, 저 꿈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왼쪽에도 러블리즈 K. 러블리즈. K. 아, 추. 네. 추. 아, 뮤지컬에도 발리디. 아, 오늘 소속사 배우들하고 이제 뭐 시간을 단합대인가 보다. 자, 서윤이랑 케이랑 누가 더 언니야? 제가 95년생 맞아요. 언니가 9일이라서 9일. 4살. 4살. 9일. 9일이구나. 왜? 아니, 나 왜? 아, 그냥 9일이구나. 소연 언니는 안 물어볼게요. 누나 9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준우 형 있었으면 딱 그치 그래 왜 재밌게. 준우 오빠는 없어? 늦게라도 갈까? 안 된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깨끼빠빠 해라 오늘은 아니니까 깨끼빠빠 아세요? 그런 단어 아시는구나 나를 무슨 뭐 아저씨처럼 따라가 깨끼빠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깨끼빠빠 오늘 준비한 거야 젊어 보이려고 저 그건 알겠지 준수가 맞아 그런 거는 모르실 줄 알아 전매추 뭐야? 전매추 알죠 점심매추 너 몰랐죠? 누나 뭔가 누나 리액션이 몰랐어 전매추 몰랐어 왜냐면 사회생활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 뭘 주려 근데 입이 있는데 배고프다 제가 딱 준비했거든요 네. 어머 아, 믿고 예 기다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네. 준비했으니까 예. 멋지다 요리를 하시나요? 직접 만들어주시나? 아, 제가 요리해주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뭐야?
요리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가. 그죠? 준수형이 요리해주면 우리가 첫 번째지, 뭐. 그럼. 그래, 아, 지켜봅시다. 근데 지금. 예, 예. 계속 산속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예, 들어가는 예. 것 같은데. 어? 저긴가 봐. 어, 여긴가 보다. 어? 우와. 아니, 나 같이 들어. 아, 진짜 무거운데? 우선 진짜 무거워. 이거 하나씩 같이 들까요? 같이. 일단 들어오세요. 네. 짐을 일단 풀고. 오, 좋다. 아, 저렇게 딱 한 동만 있는 거야? 독채, 독채. 와, 와, 수박이 진짜 무겁다. 오,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오. 아늑하죠? 네. 우와. 이거 뭐야? 소고기. 우와. 일단 오늘 냉장고에 넣어놔야겠구나. 네. 앉아 계시면 제가 할 수 있겠죠? 다 넣었나? 어, 누구 왔나?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아니야, 이거. 우리 또 태화 배우 왔습니다. 아, 배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커피까지 샤워? 아, 커피까지.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삼초 선수. 어, 진짜 닮았어. 오, 약간 닮으셨다, 진짜. 삼초 선수. 오, 진짜 닮았어. 그러네. 오, 생각해보지 못했어. 진짜 닮았어. 제가 이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아, 메뉴가. 메뉴는 제가 비밀입니다. 아, 비밀로? 비밀이에요? 아, 그럼. 한 번에 쫙 보여드릴 거고, 담소 나누시면. 아, 담소. 네. 담소. 담소를 나누래. 옛날 사람처럼. 담소. 저기, 야, 오일을 넣어. 오일을 넣고. 오일을 넣어. 아니, 팔레고나 하지 말고. 이거. 맞아. 이분들도 다 신랑 수업 봤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 벌칙도 아니고. 어우, 난리 났네. 어, 벌칙 아니야? 소리가. 소리가. 도와달라는 느낌. SOS 신청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예, 노 프라블럼. 아, 예. 아니,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네.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또. 네. 다들 긴장하는 거 봐. 뭐 메뉴라도 얘기해 주지, 뭐 할지. 대표님은 맛이 없다고도 못 하지 않나? 그럼, 뭐지? 그치. 정신력으로 먹는 거죠, 뭐. 네. 대표님 요리하신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같이 시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아, 네. 대표님이랑 시리얼 같이 말아먹어요. 요리하는 게 본 적은 혹시? 어, 본 적도 없고. 시리얼에 우유 붓는 거 봤어요. 조리네요. 조리긴 조리네. 요리는 아니고 조리네. 약간 모든 신경이 다 이쪽으로.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근사한 뭐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그게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대접하지 그냥. 먹을 수 있게 해주겠죠? 아, 대표님의 기침도 재료에 들어가나요? 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위생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분들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배고파. 뭘까, 메뉴가? 배고파. 뭘까, 메뉴가? 나는 카레. 차 라면 끓이면 맛있지. 그래, 차라리 라면 끓여라. 아니, 양배추로 뭘 하는 거야? 닭갈비 하려고 그런단 거야? 설마? 닭갈비? 어. 잘라. 아, 칼질. 오, 칼질한다? 헉, 달라졌네. 옛날에 파도 못 썰더니. 아니, 확실히 프로그램이 신랑 수업이라 그런지. 오, 맞아요. 이걸 좀 배우. 오늘을 위해서. 칼을 써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그럼요. 우리 오늘 우리 배우님들을 위해서. 네. 지금 양파 맞나요? 어, 양배추. 아, 양배추. 아니, 저분들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다들 되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표정들이. 어떻게, 어머, 어떻게. 아, 앉아 계세요. 예, 예. 앉아 계시고. 태화야, 네가 좀 와봐. 아, 제가 필요해요?
아니 어떻게 근데 눈물을 안 흘리시네요? 안 매운데요? 예? 매워요? 예, 전 벌써 여기서부터 매운데? 너 벌써 매워? 예. 너 설마 지금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아니. 입밥 까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원래 파스는 진짜 매운데? 안 매워요? 아, 좀 괜찮은데요? 난 벌써 코가 너무 매운데 지금? 야 준수 진짜 안 매워? 저 안 맵더라고. 와 너는 천상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천상 요리사네. 봐 칼질이 늘었어. 거침이 없잖아. 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네. 이 양념장을 네. 이거에 버무려 주세요. 버무리는 거는 또 예. 양념장 봐. 와 미쳤다. 양념장이 진짜 짱이야 짱. 아 이거. 오 나이스. 안 돼서 나 좀 잠깐 보고 와야겠어. 어? 닭갈비? 닭갈비예요? 김나훈 선배님께 배워왔던 그렇지 어. 그렇지 와. 형이 감바스가 있잖아요 그래, 닭갈비가 있거든 그래, 써먹어야 마늘 닭갈비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자기 시그니처가 있는 것 같아 어, 그래 야. 우리 하나는 있어 하나씩은 하나씩 있어 하나씩 두 분이 식당하면 대박나겠네 아, 닭갈비 앤 감바스 닭갈비 양념이 어려울 텐데 양념 어려운데 그러니까 배고프다 좋은 건 있나 시작은 똑같아. 야, 정말. 근데 확실히 배우니까 다르다. 한번 해봐서. 근데 거침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주저하지 않잖아. 엄청 맛있을 거예요. 다 들어가려나? 아유, 저거로. 저거로 넘칠 것 같은데, 저거. 안 돼! 그렇지, 안 돼! 아, 이 정도 감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 넣어! 멈춰, 멈춰, 멈춰. 왜? 어, 내가 못 볼 거란 것 같아. 아, 보면서 계속. 멈춰, 멈춰. 오. 왜? 어, 내가 못 볼 거란 것 같아.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아니야. 아니 자, 보지 마. 자, 들어가. 들어가. 엄마 있었으면 등짝 스매싱이야. 냄비가 너무 작더라고요. 작죠. 아니 자, 보지 마. 조용하래, 조용하래. 숨이 죽으니까. 숨이 죽으니까. 아, 숨이 죽으니까? 에이, 숨이 죽으니까. 에이. 아니, 저희가... 너무 작은데, 접시가? 그래, 너무 작다, 냄비가. 아니,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저거 한 두세 번 해야지, 그러면, 요리를. 아... 근데 저 정도면 숨이 죽어도 닭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닭은 어떻게 먹어? 덜어낸다. 이제 두 군데로. 아, 이제 식단의 조치를. 아, 두 군데로. 아, 두 군데로 언제. 그렇지, 그렇지. 두 군데 해도 꽉 차잖아. 올라간다. 어, 근데 저 통마늘은 한쪽에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이거 맨 처음에? 돋불고기야. 아, 옮겼죠. 아, 센스가 있어. 아, 그럼요. 그걸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럼요. 아, 괜찮습니다. 뭐야?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흉내보자. 잘한다.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다른 거요? 그 옛날에 사랑은 눈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 아 좋다.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어, 태화 잘한다. 잘한다. 저 태화라는 친구가 이 그 뮤지컬 쪽에서 어느 연습실을 가든 공연을 하든 저를 다 따라하고 다니는 거야. 너무 유명해요, 그걸로. 흥만 좀 하라고. 너무 잘하는데? 저 어려운데, 저거? 히든싱 안 똑같대. 나가야겠다. 너무 멋있어. 안 똑같습니다. 안 똑같아요. 오, 근데 맛있겠다. 오, 됐다. 와, 비주얼 미쳤다. 색깔 좋아. 괜찮다. 오 마이 갓!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어?
진짜 생각지 대박이야? 기대하세요. 와. 언블리버블. 오, 맛있겠다 진짜. 근데. 짠. 와. 대박. 와. 와. 엄마. 진짜로? 맛있을 것 같죠? 대박, 맛있겠다. 와. 아, 정말 다행이다. 아, 너무 뿌듯하다. 와. 보고 있으니까 뿌듯해. 아, 맛있겠다. 아, 우리 준성은, 아우, 대박이다. 아, 뿌듯입니다. 대박, 대박. 나이스. 아, 진짜 뿌듯하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준성. 나도 찍을래. 이거는 남겨야 돼. 자. 됐다, 됐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와우. 아우, 우리 대모님께서 먼저 좀. 아, 왜 그러세요? 아, 대표님. 아, 우리 선배님 봐봐, 빨리. 아, 대표님 먼저. 아, 어른이시니까 빨리. 아, 어른이. 이게 너는. 진짜. 밥에 비벼 먹어야겠다. 네네. 여기다가. 되게 어떤지 긴장되네. 어, 이거 파기름을 따로 내셨나 봐요. 마늘 기름. 아, 마늘 기름. 진짜 먹어요, 저? 네, 한번 드셔보세요. 좀 맛있을 것 같아. 막 궁금하다. 색감이. 잘 먹겠습니다. 제법 맛있어. 제법 맛있어. 긴장되죠? 긴장 엄청 되더라. 아니, 요리해주고. 진짜로? 와. 진짜로? 어머! 진짜로? 이제 먹어도 되나요? 아, 예, 먹어도 드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요리 해야 되겠는데? 계속? 어머.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나 보다. 아니, 근데 이거 매운맛, 단맛, 짠맛, 이거 맛있다. 조화가 엄청난데? 아니, 근데 이거 매운맛, 단맛, 짠맛. 맛있다. 더 하기 쉽지 않은데. 준수 100점이네.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맛없는데 연기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진짜 아, 맛있어. 그럼요. 아, 연기 아니지, 연기? 아니, 연기 아니야. 진짜. 신났어, 신났어. 나 언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분 좋죠, 저렇게 칭찬 들으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아, 왜 요리한 적 있지? 요리를 하는지. 저런 것처럼 요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느꼈어요. 그런 맛에 네. 하는 거지, 진짜. 아, 너무 맛있어. 완전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 재료가 아낌이 없네. 이거 웬일이야? 진짜. 아니, 먹어보게 하고 싶다. 진짜, 진짜. 웬일이야? 아니, 진짜로. 어, 진짜 넘어가. 아, 미치겠다, 맛있겠다, 미치겠어. 맛있겠어.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네. 마늘 너무 잘 익었다. 진짜. 아우. 걸쭉함을 맞춘 게. 원래 자기가 한 거 저렇게 못 먹는데 또. 진짜 알지? 자기가 박수 치워. 아, 저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었어. 어, 그러니까. 네. 내가 만들어서 먹으면 그런지 더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첫 요리가 이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 아니,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아, 잘 됐으면 진짜로. 아, 신랑도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 그쵸. 네. 마인드가. 아, 정말로. 이제 요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없어지셨죠, 오늘로. 근데 기분 좋겠다, 대표님이 저렇게 해주면. 야. 그래도 시작이 좋았다, 요리로. 오! 야, 와, 엄청 이쁘다. 너무 좋은 회사다. 뭐라고 99점 CEO 김준수가 쏜다. 야. 와. 그것도 앞에 CEO. 어머 어머. 사진도 달라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 10년 전 거. 자기가 마음에 들어. 제일 좋아. 10년 전 거. 야. 아, 저렇게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네. 아, 뭐 선물 쏘나 보다. 어, 마이크?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는 노래방 같은 거 절대 안 가고. 진짜? 저 완전 노래방 좋아해. 누나 그냥 가볍게 부르시면 되죠. 가볍게 부를게. 이렇게 읊조리듯이. 나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같이 부르는. 오 따뜻해. 우와 따뜻해. 근데 우리 이렇게 좋은 우리 뮤지컬 배우분들을 이렇게 있는데 예. 노래를 안 부르고 넘어가기가. 어우 좀 가수 눌러놓고 가수. 그러니까. 가수. 저 회사는 오디션 MG. 봐야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얼굴하고 오디션. 아. 아니 뭐 오디션은 안 보고요. 너 준비해야겠다 나 노래 하나. 지금 이 순간. 노래하면 노래방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께 네. 정말 큰 상을. 오. 정말 큰 상을. 오. 진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분께. 아, 그 쏜다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온 거. 와, 대박.
대박. 아, 일부러 선물 주려고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구나. 소소한 좋아. 그래도 너무 소소소. 네. 소소한 그러니까 소환들 하나씩을 얘기하시면. 저는 멀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차 의자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오 마이 갓. 아 예예예. 의자만 좀 바꿔주세요. 의자만 바꿔달래. 의자만. 그거 있어. 자동차. 아, 진짜 힘듭니다. 시트. 아, 우리 실장님도 엉덩이가 힘든데 엉덩이라도. 쿠션. 아 예. 어 저런 게 되게 찐 소원이다. 예. 저는 아 저도 갑자기 세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세죠. 저는 팜트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래 저런 걸 가야 돼. 준수님은 가능하죠. 아 무조건 오늘도 가지.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스케줄 빼기가 진짜 어렵긴 하더라. 스케줄 다 정리되는 날. 1박 2일. 진짜 짧게라도. 네. 제가 6월에 이사를 가는데요. 재밌는. 재밌으시다. 집을 바꿔달라고. 웃겨. 엄청 웃기죠. 보증금. 이사를 가는데요. 아, 뭐 집들이 선물이요? 이제 85인치 조금 옵션이 없는 집이에요. 아~ 그러면 돈 많이 들어. 거기에 이제 풀옵션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옵션이 빠져있는 게 뭐예요? 일단 몇 개 얘기해보세요. 그거 제가 알아서. 세탁기랑요. TV랑 냉장고랑 인덕션. 그거랑 침대 프레임. 장가가? 혼수 장만인가? 근데 저거 다 실현시켜줄 것 같아, 우리.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지 않고 끝나는 거죠. 스스로에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아~ 2등 없어요. 아, 2등. 2등은 없다. 에이, 대표는 빠져야지. 대표님 빠져야지. 심사해야지. 근데 그럴 리가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건 1등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1등 한 사람.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누구부터? 저는 무슨 노래를 준비했냐면. 대박. 네, 요새 또 서윤이가 하고 있는 뮤지컬. 하고 있는 뮤지컬에 나오는 와. 노래이기도 하고. 유명한. 파이팅! 와. 제발 1등 해라. 침대냐, 세탁기냐, 침대냐. 지금 딜세요. 옵션이.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야, 옵션 때문에 간절하다.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 너무 잘하신다. 가져와. 너였다면 어머. 어떨 것 같아. 오! 오, 잘한다. 너무 멋있다. 그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잘하네.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우리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우리가 사준다. 100점. 연연해 하지 마. 점수는 점수가 중요해요. 나. 아 제발 1등 했으면 좋겠다. 나. 자. 자. 그래도 너무 잘한다. 91점 672. 아니 왜 뭐야? 너무 잘했어. 아니 99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제가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나오는 전 노래예요. 아 잘 나와. 사랑의 뱃살이 좀 잘 나오는 노래.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나와요.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귀여워.
잘한다. 사랑의 배터리가 타든가봐요. 대표님 박수. 노래는 너무 잘한다, 나. 진짜 너무 잘한다. 가져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밤틀이 짱이랍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요? 점수는? 어, 저런 건 100점 나와라! 아, 이런 거 나와라! 배터리! 감사합니다! 배터리! 아, 왠지 막 최고점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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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0점! 안 돼. 아니, 그것만 안 했으면. 아, 애드립이 너무 많았어. 나온다! 제발. 그거 안 했었으면 더 잘 나. 그렇지. 그거 안 했으면 100점이에요. 그래. 그거 안 했으면 100점이야. 그렇지. 아. 네, 다음 분. 너무 잘했어. 아, 태화는 물건 넣어. 쓰려. 진짜 안 돼. 안 돼. 여기 가서 노래할 줄 몰라. 모든 뮤지컬 지망생들의 입시곡이었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이 노래를 바로 옆에서. 그걸. 예. 진짜 1등 하려는 성공 아니야? 사실을 위해서. 아주 먼 옛날에 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오. 세상을 두려워 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저 여기에 떠나 와. 저 성벽 넘어 그 별이 찾으러 여행을 떠나. 오,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어, 부끄럽네요.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지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와. 와. 날아올라.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진짜 100점 하고 싶으셨다 저거. 가시 때문에. 네. 가시 때문에. 아, 저건 일단 뭐 못해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는. 진짜. 최고야 최고야. 사실 저때 포기했었어요. 아니 저건 바꿔드리자. 이 방에. 점수는 몰라. 이거는 네. 와 소름 돋아. 과연! 우와!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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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는구나. 노래방, 노래방도 아는구나. 노래방도 알아요. 대박! 이거 대표님 제발! 대표님 제발!
저 빨리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쏘지 않고 끝나는 거죠. 아, 2등이 스스로에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네, 2등은 없어요. 아, 2등은 없다. 아, 준수 씨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자기가? 아, 뭔데?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꼰대지 뭐야? 1등 하면 무효라잖아요. 1등이라는 게 뭐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막 요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 이 노래? 오 마이. 아이고. 아,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제발 플리즈. 찢으실 것 같아. 어, 준수야. 어, 이거 매력 발산한다 또.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어우, 야 진지하게 다가간다.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어우, 노래방 기계를 어떻게 저렇게? 내가 그댈 지킬 테니. 김준. 아, 못 웃어. 살벌해, 무서워. 이를 악물고 있지. 아, 오늘 즐길 수 없네.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점수 잘 나오겠다.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할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와, 진짜 진지하게 부른다. 웃음기가 없어. 회식이야, 회식.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 오오오오 갈게. 바람이 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제목은 좋다만. 아, 전 사실 이제 가볍게, 가볍게. 에이, 1등 하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는 노래방 기회가 눈치 챙겨야 돼. 점수. 샤트리, 샤트리, 샤트리. 넌 노래방 기계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아니지. 아니. 제발. 점수는. 자. 90점 나와라, 제발. 아, 근데 이것도 잘 나오는 노래인데. 점수는! 자! 어? 어, 이긴 거 아니야? 제발! 점수는! 자! 뭐야? 어? 뒤에, 뒤에 소속점! 어, 이긴 거 아니야? 이겼다, 이겼다! 어, 누가 더 높지? 이겼다, 이겼다! 소속점 차이. 제발 이겨라. 소속점 차이로. 96점은 똑같은 거 아는데, 몇 점이야? 뒤에가, 자, VAR 가실게요. 이겼네. 야, 이겼어. 와. 야, 이게. 이렇게 안 나가네. 바람이 그러면 안 나가. 아, 이렇게 안 나가네. 이건 해줘야 돼. 아니, 이건 해줘야 돼. 저도 몰랐어. 야, 이건 해줘야 돼. 이건 해줘야 돼. 이렇게 안 나가지 봐야 돼. 진짜 진지하게 부르시더라고. 아, 전부 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소수점까지 저렇게 해서 이겨야겠냐고. 우와. 우와. 너무 얼마 차이 안 난다. 진짜? 야, 김소연 씨 표정 봐. 김소연 씨 표정 봐. 찐이야. 표정이 아쉽다. 걸려있는데. 주체자가 1등했네. 주체자가 1등했다. 1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국에 이번에 쏘는 건 그냥 제 자신에게 쏘는 거. 아까 닭갈비에서 끝냈어야 돼. 야, 좀 그렇다. 노래 잘한 거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아쉬워한다. 우리 삼촌 소속 표정 봐봐. 석구 표정 봐봐. 태화 얼굴 봐봐. 태화, 태화. 박수의 힘이 없어. 태화 얼굴 봐봐. 아, 이게 끝나겠네. 아, 날 좋다. 아, 날 좋다. 아, 날씨 좋다. 날씨가 오늘
진짜 좋네요. 어? 누구랑 같이 가는 거야? 어디가? 누구랑 같이 가는 거야? 아, 저희 또 지훈이 형이랑 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에서 자주 뵈거든요. 어, 어 지훈이네? 아, 네, 네, 네. 아 지훈이네. 아, 세신랑. 아, 케미 좋단 말이야, 굉장히. 네, 맞아, 맞아. 준호. 아, 근데 너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겠어. 오늘 이 모임은 뮤지컬 작품을 하면서 다들 알게 됐고. 뮤지컬 대세 배우들이네. 특별하게 더 친해진 네, 배우분들입니다. 오. 아니, 그나저나, 어. 요 근래 저 빼고, 부부동반, 네, 골프. 아. 다 지훈이 형이 어레인지 한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원래 저랑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가다가. 그치, 그치. 저를 쏙 빼놓고. 골프를 이렇게 셋이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섭섭하겠다, 물어.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면서 인사 뚝 올라오는데. 그래, 섭섭할 수 있다. 약간 울컥. 어, 나만 약간 소외되는 것 같고. 그치. 커플로 간 거니까. 그럴 수 있네. 아니, 근데 준수 워낙 바쁘고 요새. 공연하고 있지, 연습하지. 그렇지, 그렇지. 촬영하지. 그래. 지금 뭐 몸이 뭐 스폰서링이지. 그렇지. 저는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이해는 되죠. 짝이 예. 맞질 않아가지고. 너가 어? 두 커플의 그런 부부 동반 그 샷을 보니까 아,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 그래서 네가 요즘 많이 저기 조금 그 신랑 수업에서도 조금 아, 조금 왜? 그 앞쪽이 아니라 약간 네. 뒤쪽에 있지 않나? 아니 왜 너는 왜 그 막 소개팅 이런 거 왜 안 하는 거야? 오, 잘한다. 어? 지훈이. 핵사이다, 핵사이다. 우리 지훈이 잘한다. 어, 막 왜 그러는 거야? 왜냐면 모태범 씨도 그렇고 뭐 많이 막 만나잖아, 막 연기하는 분위기도. 보세요, 너 나오는데 안 보니? 우리 뭐지? 내 건 머리털이도 덕분 한다. 거짓말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요즘 또 태범이가 엄청 또 장안의 화제잖아요. 완전 핫하지. 네. 모든 VCR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대범이. 계속 저, 화두예요. 어. 아무도 저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준수를 위해서. 아 지금? 어? 지금요? 준비됐어? 준비됐지. 아니 진짜로? 거의 뭐 확실하지. 어 정말요? 몰랐어. 근데 왜 이런 무슨 산골로 어? 가고 있어요? 원래 역사는 외곽지에서 일어나는 거야. 도심을 넘어서서 외곽지에서 이러면서 뭐 차가 진짜로? 차가 뭐 슬쩍 고장났다 그러면서 아 훈이 네네 너무 예스럽다. 어쩔 수 없어 옛날 사람들. 어 진짜 옛날 방법이다 이런 거. 그치? 아 그리고 또 아니 형의 그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식으로 형이 프로포즈를 해? 이런 거 진짜 궁금해. 남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랑 결혼을 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는 이제 연애를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왜냐면 이 이전 연애가 좀 아픔이 굉장히 컸었던 연애였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의 어떤 지속적인 사랑 그걸 인해서 이제 나의 마음을 열게 된 거지. 와.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고 와이프가 300일 되는 날 1년도 안 됐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나한테 줬는데 그냥 편지인 줄 알았지. 편지를 탁 뜯어서 개봉을 딱 해서 열어봤는데 상관에 서류가 이렇게 들어있어. 일본어로 써있는 서류가. 뭐야? 그러고 나서 뒷장을 이렇게 딱 뒷장을 이렇게 딱 뭐야? 뭐야? 빼서 봤더니 그건 한국말로 써있던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와. 프로포즈를 형수님이 먼저 하셨대요. 혼인신고서를 보냈대요. 아니 네. 여기엔 뭐 왜 다 그래? 그래 사랑스도 그렇고 때. 혼인신고서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 구청 가면 있어? 다 갖고 올 수 있어? 우와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 우와. 그럼 프로포즈를 형수님이 먼저 하셨네요. 먼저 해준 거예요. 되게 적극적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내 다칠 수 있던 마음을 다 열어주셨어. 아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아~ 끝이 없이? 말하다 보니까 눈도 지나고 밭도 지나고 귀농하러 가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 분이거든. 여기 낚시터네. 아~ 날씨가 오늘 진짜 좋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명 갈 건데요.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네 세 명. 조금 이따 도착합니다. 낚시터인가 네. 진짜? 네. 뭐지? 네. 아, 형도 몰라요? 응. 아, 준이 형이 준비한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아이, 그럼. 아, 불안한데. 제가 준비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어?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거예요?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다. 바다? 예? 너무 좋아. 나 바다 너무 좋아. 그럼. 아, 갯벌가? 근데 갯벌 같은 데가 애기들은 꼭 가잖아. 촉감놀이야 촉감놀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한대. 애기서 아, 무조건 가야 돼 갯벌 체험. 무조건 가야 돼. 그만한 것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막 흙 묻히고 이러면 정서적으로도 진짜 좋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설레는데 막. 여기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갯벌 체험하러 오신 건데. 네. 저희 키오스크 이용해서 체험권 구매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키오스크로 되는구나 요즘에. 카드 야, 시스템 좋다. 카드, 시스템 좋네. 어? 이런 건 좀 네가 다 준비를 해야지 끝까지. 근데 형이 준비했잖아. 근데 형이 준비했으면 형이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아, 형 그래서 형 데리고 왔잖아. 아, 이, 형이 이것까지 준비하는 거야. 어. 형인데 식사. 어. 뭘. 아, 계산은 무조건 다 내가. 아, 형인데. 별린지가. 아, 형이잖아. 그러구나. 형이잖아. 형이잖아. 지금 뭐 잡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 여기서는 저희가 체험하는 게 갯벌 체험은 이제 바지락이라는 조개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 채취하는 그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갯바위 체험은 갯바위 주위로 가시면은 고동, 소라, 그리고 이제 돌개라고 하는 박하지라는 개 종류가 있거든요. 예. 키조개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아, 키조개는 안 나오고요. 낙지랑 개불이 나오고. 낙지랑 낙지. 개불이 잡힌대. 개불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낙지 개불. 아, 체험객들이 이제 조개의 깊이나 개불의 깊이를 몰라서 많이 파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개불도 잡으시고 낙지도 잡으시고. 잡았어. 네, 좀요. 진짜? 재밌겠다. 나 저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잡는 거면은 형이 제일 유리한데? 준수가 제일 사전에 했었으니까. 선행학습. 아, 무조건 1등 하시겠지. 아이, 준수 형님. 아이. 많이 잡고 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체험이 뭐 정확하게 어떤 아빠 수업이야? 애들이 일단 너무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딱 들어가잖아? 어. 너무 좋아해. 막. 들어가서 슬라이딩 하고 하고 오케이 한번 가봐. 알았어 알았어 해봐. 알겠어. 해보겠습니다. 주원이도 좋아해 이거? 좋아하지. 오 좋다 여기도. 갯벌이 되게 또 규모가 큰 게 흔치가 않아. 얘가 CNN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섬이 여기 있어요. 아 정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100대 안에 드는 섬이 있어요. 와우. 벌써 바다 냄새 설레는데 막. 오. 바다 냄새가 엄청나네. 오, 야, 엄청 뭐 많네. 소라 있어. 소라. 고동 아니야? 어. 이게 무슨 소라 고동이지. 아무것도 모르네. 야, 고동이나 소라나.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어. 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이렇게. 어. 구멍 뚫릴 때는 파는 거야. 나와, 그치? 진짜? 깊어진다. 그럼. 오. 있다. 아. 나왔어? 나왔어? 가지라. 그쵸. 오, 됐어, 벌써. 몇 번 안 했는데 바지락 나왔잖아. 일단 바지락은 그냥 셀 수가 없어요. 팔 때마다 나와서. 이거 봐. 이 바지락 팔 때가 아니라 이런 개를 잡으라고. 봐봐. 어? 어 아, 지금 개를 잡아야 되는 거야? 잡은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도 있다. 오, 잘 잡네. 다슬기죠. 움직이네요. 여기도 다슬기. 아, 난 왜 껍데기만 나오냐. 이거는 바지락. 아니 거기가 명당이네. 가만 있어봐. 네. 여기도 다슬기. 거기 맛집이에요? 이게 저렇게 된다니까. 누가 잡히면 저 자리로 몰리게 돼. 맞아. 퀴즈 하나 내볼까? 퀴즈? 어. 퀴즈는 또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추지. 바지락이 왜 바지락인지 알아? 바지락. 사람이 바지를 입듯이. 어 접근 괜찮다. 조개가 바지를 입고 락을 걸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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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지를 락을 건 거지. 그래서 바지락이야. 땡! 바지락은 이렇게 캐는데 소리가 바지락 바지락 거린다 그래가지고 바지락. 아 진짜로? 에이, 정말? 진짜로. 아 이렇게 다라락 다라락 이렇게 소리가. 또 다른 퀴즈 있잖아. 재밌는 퀴즈 없어? 또? 그러면 모시조개의 다른 이름이 뭘까?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럼 힌트 줄게. 미음 치읓 조개야. 미친 조개. 미친 조개. 미음 치읓? 미친 조개? 아. 아, 생각이 다 똑같구나. 미친 조개? 아, 오! 아 진짜야? 진짜로? 아니야. 마초 조개. 미음 치읓. 미음 치읓. 마초 조개. 마초. 마초 조개. 마초.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다 똑같아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명치. 명치? 명치. 명치 조개. 마초 조개. 땡!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해봐. 미음 치읓. 애들이 좋아해. 막 이런 데 오고 막 물 있는 데 오면 갖고 오는 게 뭐야? 물 갖고 와. 물총 조개. 조개. 정답. 이지훈 플러스 10점. 아 진짜 왜요? 뭐 물총 쏘나? 어? 그, 약간 그렇대, 약간 그런 거. 물총을 쏜대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은. 아, 재밌다.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나중에 딱 자식 같아, 딱. 그럼 딱 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면은. 멋진 아빠 되죠. 아, 기억해야겠다, 이거는. 이런 주소들은 얘기 한마디 애들한테 해주면, 우와. 우와 애들은. 우리 아빠, 우와,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는데. 아, 형, 우리 시합을 하죠. 시합 좋아. 어차피 조개는 많이 나오니까 가장 특이한 걸 뭐 개불이라던가 아하. 낙지라던가 그래. 희귀종을 잡으면 100점이고 희귀종이 없으면 1점. 꼴등은 벌칙하기로 하죠. 제한 시간 30분. 애들이 저렇게 찾는 거, 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와. 저런 걸로 뭐 라면 같은 거 끓여주면 애들 자기가 잡은 거라서 신나서 먹는단 말이야. 소라기다. 오, 경력직은 다르다. 잘 잡네. 확실히 진수가 낫다. 이게 자세가 달라. 오케이. 구멍. 구멍. 왕따시 왕따시. 와, 잘 잡으신다. 대박. 크죠? 오, 많다. 아, 씨. 이건 뭐 장난 아니네. 어? 깊은 데 가서 해봐야겠다. 완전 보여준다, 내가. 오우 씨 이거 봐. 저런 데 낙지 있잖아. 예스! 뭐야? 낙지야 왜? 뭐야? 왜? 뭐야? 희귀종이 잡았어? 예스! 뭐야? 예스! 뭐야? 개불이야? 개불이야! 뭐야? 개불이다. 나오잖아. 와. 진짜 크다고요. 크다 크다. 진짜 커요 진짜. 진짜? 나오잖아. 진짜 개불이야. 그럼. 우와. 아 이게 깊게 파야 되는구나. 아, 그거 조개 그거 하는 뭐 하냐고. 조개 이만큼 잡았는데 개불 하나 잡은 거네. 아, 나는 거는 포인트가 안 쌓인다니까. 개불이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개불 100점. 100점이요? 인생 한 방이잖아요. 아, 진짜 깊게 파야 돼. 아니, 그거 구멍 뚫린 거랑 그래 깊게. 개불이 어디 있지? 자,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무득해 주신 게 있습니까? 뭐죠? 그 아빠와 아빠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 아, 저 도발하네. 아빠가 아니라서 못 잡는다고. 경력자, 예. 느껴지십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기다리도 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되게 맛이 있다. 아들이랑 했을 때는 기쁨만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하니까 놀리는 맛도 있고. 왜 개구리 안 보이는데? 물이 안 보여. 물때문에 안 보여. 개구리 있었다 하더라도 안 보여. 그러니까 흙이 물이 없는 데서 파기 시작해야죠. 아하. 아유 정말 스타를 안 맞는 사람들이랑 잘 못하겠다. 아 구멍 터졌는데.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뭐야? Yes, get it. 뭐 나왔어? 와 계속 들어가려 그래. 낙지다.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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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이더라고요. 저 참 작은.
준수 형. 준수만 못 잡은 거잖아. 아. 준수처럼 이렇게 그냥 뭐 개 잡고 뭐 조개 잡고 이러면은 그냥 좋은 아빠지. 근데 이렇게 형은요? 개불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어떤 아빠? 무슨 아빠? 천상계 아빠지. 아 천상계 아빠. 형 저 근데 낙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잡았잖아. 늘 잡아야 돼 늘. 아이들 앞에서 잡는 게 중요하지. 기대해 오늘 벌칙. 호락호락하지 않을까? 나 토 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쨌든 벌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벌칙해야지. 뭐야? 나 지금 갑자기 웃지를 못하겠어. 일단 제가 벌칙이니까 네? 저는 이제 빠질게. 오. 저는 이제 빠질게. 형이 빠져야겠죠. 와. 와. 중요한 건 이거야. 동생, 이 막내가 지금 빠지는데 형들 여기까지 왔는데 바닷물에 한번 몸 한번 담궈보고 싶다. 바닷물에 한번 몸 한번 담궈보고 싶다. 물귀신, 물귀신 작전. 전혀. 조금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지. 일단 우정 여행이죠. 아 우정. 저는 언젠가 한번 딱. 아니 뭐 구명 조끼도 다 입었구만 안전하게. 눈 치우는 거 말하기 싫어. 이러고 듣고 아 내가 그 준수가 며칠 전에 빠졌었지. 근데 거기서 안 빠졌던 사람이 저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근데 면이 안 온 사람 기억나. 근데 안 온 사람은 일단, 아주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같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입사하는 거야 다 같이? 같이. 어제 이거 누가 뭐라고 긴장이 돼. 뭐 하나 외쳐주세요. 솔탈화. 솔로 탈출 파이팅. 어, 우리 준수. 솔, 탈, 화! 탈, 넷! 와! 아, 나 더 기분 알 것 같아. 뭐야, 어, 나 마음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어떻게. 이게 뭐라고. 아니, 손 잡아야 돼. 자, 이거 손 잡아야 돼. 손 잡고 진짜. 자, 우리 준수! 솔로 탈출! 파이팅! 하나, 둘, 셋! 깊지가 않네. 깊지가 않네. 나 되게 예쁜 줄 알았어. 되게 긴장했잖아. 뭐야? 저 유아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저 뭐 발이 다? 아, 발이 닿을 때까지만 가서. 야, 그놈이 잘했네. 오, 좋아, 좋아. 오, 야, 그놈이 잘했네. 좋네. 아, 좋네. 우리 너무 또 깨버렸다. 아, 진짜. 깨버렸다. 아, 진짜. 너무 재밌겠다. 아, 진짜. 아, 근데 딱 빠지고 한 딱 5초 버티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원하고. 아 막상 빠지니까 너무 좋다. 좋네. 자, 제트 보트. 세트 한다. 한다 한다. 빠지지 않죠? 진짜 재밌겠다. 와, 80km? 엄청나구나, 스피드가. 오, 재밌겠다. 드리프트 하는 거야? 재밌겠다. 아, 완전 만족스러워. 나이스. 와. 자, 바지락 고추장찌개 3개 하고요. 네. 낙지 추가 2개. 와. 우와, 낙지다. 와. 와. 이야. 먹어야지, 먹어야지. 와. 전골이 샤브샤브. 와. 근데 맛있겠다. 냄새 좋네. 맛있겠네. 아, 오, 맛있겠다. 고추장찌개. 아, 나. 먹겠습니다. 뭐, 저기랑 다 같이 살고. 야, 뻥아, 지금 먹어봐. 알았어.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낙지 대박이다, 이거. 아우, 아,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낙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아, 진짜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와, 내속이 든든해. 화면만 봤는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나 보다. 준수, 낙지 너무 많이 먹지 마.
밤에 힘들어. 낙지를 더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낙지가 너무 없어. 여기. 나 궁금한 게 이제 여행을 총각 때는 내가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지. 그치, 그치. 맞아. 결혼 후에 여행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때요? 아... 말 그대로 총각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사람들이랑 그냥 급으로도 떠나고. 아, 맞아, 맞아. 강릉 갈까? 강릉? 아, 그치. 딱 다음 날 새벽에 막 떠나고. 저도 막 급으로 막 방콕 간 적도 많고. 어머나? 급이 다르네. 강릉 갈까 했는데 방콕 갈까.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여행은 절대 있을 수 없죠. 흔치 않지. 그렇죠? 급으로 방콕을 가? 갑자기. 근데 그런 여행이 저녁 10시에 네온사인을 보다가 우와. 아, 갑자기 방콕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우와. 진짜. 그래서 그냥 밤을 새고 바로 짐 싸서 가서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잔 거죠. 그치.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방콕이야. 아,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혼자? 혼자. 매니저, 매니저 친구. 매니저 친구. 딱 둘이. 그래. 아, 머리 긴 매니저? 그래, 맞잖아. 나 방콕 같은데. 이제 어떤 선택지가 내가 좋아하는 곳을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아내가 원하는 선택지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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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 애가 생기잖아. 근데 교육적으로 하게 되지. 결혼도 경험을 쌓게 하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 연상으로서의 형은 연하 아내를 둔 곳에서 혹시 장단점 뭐 굳이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단점 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을 때다. 벌써 짜증이. 아, 지금 뭘 단점, 내 눈에 다 장점이. 하나씩만. 아, 해봐. 그래, 하나만, 그럼 기억 짜면 돼. 하나만 얘기해보자. 훈이 하나만 해봐. 하나만? 아, 단점, 이게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에너지틱해. 아. 아. 아까 뭐 가가지고 뭐 밤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안 되는구나. 낙지 40마리 추가요. 40마리. 기왕이면 44마리로 돌아. 44세니까. 44마리. 뭐 그런 거. 단점. 뭐 8살 차이 나는 아내의 그 에너지가 나보다 너무 떨어진다는. 아니, 장점. 나의 아내의 장점은 그냥. 장점. 나의 아내의 장점은 그냥 늘 굉장히 이 긍정 에너지가 넘쳐. 해피. 그거는 좀 내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건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다. 장점은 막 되게 현명해. 아, 현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고 정말 미웠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소연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 행복이 지켜주지 않았겠구나라는 순간이 난 내 남편이 저런 얘기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딱 아마 제가 알기로 준호 형도 8살 연상이신데 야. 나는 이제 7살 연상.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 너무 잘 살아요 진짜. 아니 왜 얘기해. 소연이 아니었다면 내 누나가 몇 살, 몇 년 먼저 살면서 어떤 삶의 어떤 경험이나 네.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아내는 너무 똑똑해서 좋아하는 거야. 현명한 것도 현명한데 똑똑해. 아, 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 지혜. 아니 아까 지훈이 형은 지금 팔벌출 느낌이 있네. 이제 신혼이라서 그런지. 아쉬운 거야 또 아내 자랑이. 조금 모자른다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 들어보면 팔불출이고 정말 그런지 한번 형수님한테 물어보자고. 말만 들으면은. 직접. 에이 지금이야 뭐 좋게 얘기하지. 신혼인데. 여보세요? 헬로? 어? 뭐예요? 오빠한테 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귀엽다. 밥 먹을 시간인데. 오빠 밥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응. 먹어? 밥 먹었어요. 우리 바지락 고추장찌개에 낙지를 아주 그냥 듬뿍 넣어가지고 오늘 아주 뜨밤 되겠어. 오!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낙지 먹어서 다행이에요? 아니 오늘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막 무더위에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해주는 건 자기밖에 없네. 우와. 사랑꾼이지. 엄청 시원했어. 근데 자기야. 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어. 나는 자기한테. 어. 몇 점의 남편이야? 몇 점의 남편이야? 10점. 어? 어? 10점? 10점. 어? 10점. 잠깐만, 10점이요? 아,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0점 만점에. 아, 그럼 100점이네. 아, 7만. 나 지금 깜짝 놀랐네. 10점 만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손준호입니다. 아, 준호씨. 네, 안녕하세요. 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다시 태어나도 네. 이지훈과 결혼하실 겁니까? 네. 어,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좀 더 젊을 때 결혼할까 봐요. 누가 젊을 때요? 나이 차이를 느끼나 보다. 아, 약하긴 한가 보다. 왜 낙지를 먹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까?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나이가 부분이 성숙하고 좋은데 아, 그렇지.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더 길잡이를 잡아주면서 아, 더 빨리 좋지 않나? 오빠도 안정될 수 있게 속이 깊더라고. 예. 백선 형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끝까지 놀다 오세요. 어, 잘했어. 역시. 잘했어? 잘했어? 아, 이따가. 아우. 저녁 이제 저녁 형이 많이 힘드시긴 한가 봐요. 저 낙지 빨리 두 마리 더 갖다 주세요. 싸가야 돼서.